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있는 유리보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 개띠분들 운세를 한번 가져주세요. 나이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7살. 네. 올해 경자년에 개띠 27살 운세는 이동수의 변동수가 있어. 올해 여태까지 계획했던 거 씨앗을 뿌렸으면 다시 오르는 그런 개예요. 이 애기가 새로운 변화, 환경 이런 운수를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고 그 환경에 잘 이겨내면 아기가 올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나쁘진 않거든요. 변화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화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부정하면은 아픈 거지. 왜냐면 이동을 해야 되는 우리가 시기가 있잖아.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근데 변화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변화를 못했어. 그러면 일단은 앉은 자리가 편치가 않고 생각이 많고 들뜨는 그런 운기라 볼 수가 있고 애정으로는 올해는 좀 깨지는 운이야. 그 대신 그러면은 39분들 39이라 개띠의 올해 39은 구설, 관제를 조심해야 돼. 관제. 예, 구설 관제. 구설 관제가 들기 때문에 내가 잘한 일에도 칭찬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이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정도 못 받지만은 이 마음의 상처를 본인이 받는 거지. 난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만 그러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가시면 오히려 내가 이런 운수구나.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시면 큰 상처를 안 받고 가겠죠. 근데 욕심이 올해 할을 불어. 분명히. 욕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욕심을 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쉰 하나. 쉬운 하나. 네. 아, 올해 집 사는 운이고 성주운이 있다. 성주운이 뭐예요? 집. 내가 집을 이동을 한다든가. 좁았던 데서 넓은 데를 간다든가. 그동안 매매 때문에 속썩었던 거. 그걸로 집이 팔린다든가. 그런 운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곧 금전. 그렇죠. 금전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전 운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63분들. 63. 네. 올해 63은 몸수가 조금 아플 수가 있어. 그리고 크게 아픈 건 아니야. 병에서 드러나는 병은 아니지만은 몸이 자꾸 지쳐가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고 자손으로는 요즘 장가들 안 갈라 하고 시집들 안 갈라 하잖아. 네. 쉽게 말하면 알토니가 빠지듯이 그런 운기는 또 있어요. 자손으로. 아니면 결혼한 자손들이다. 그러면 손자를 본다든가 손녀를 보는 그런 식구가 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요.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평균적인 보편적인 개띠분들 운세지? 네네. 개인 사주는? 아우 그렇죠. 이건 사주는 날의 일진을 다 봐가지고 보는 거고 일단 간상, 그 사람의 기 들어왔을 때 그 길을 보고 보는 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지금 27, 39, 51, 63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 중에 지금 이분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운세가 있는 분들은? 나는 쉬운 하나라고 생각해.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개띠 운기들이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화가 되는 그런 운기고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되면은 자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지. 네. 그런 운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을 조금 자중을 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